크라다랑 디젤이랑 버버리입니다. 얘가 사실 요게 높. 얘 나왔다. 오늘 산 이 친구들 피트도 맞춤 용으로 입히죠. 내정 마르지엘라.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 네, 자 취중 언박싱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사온 것들. 오늘 비가 잘한다.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레인 커버를 씌웠는데, 어? 비가 와가지고 우리 피아노 가방이 찢어졌어요. 제가 오늘 사온 것들 프라다랑 디젤이랑 버버리입니다. 이런 언박싱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 내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됐냐? 아 맞아. 여러분, 아, 그래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지. 아, 이거 진짜 설명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머 돈 많이 버니까 저렇게 명품까지 사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저요 정말 자린고비 정신이 가득하고 절약 정신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도 에이블리에서 5만원 주고 산 가방이거든요. 이 가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끈으로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꾸 빠져서 툭툭 빠지는 거예요. 일일이 매번 다시 일로 끼워 넣어가지고 꽁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었거든요 요 가방을. 그런데 이제 그걸 버티다 못해 요 가방이 일단 이 친구한테 요 캔배지를 다시 드릴 거거든요. 요 찡이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에 박혀버린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가방에서. 그래서 친구가 너는 왜? 왜? 이렇게 제가 하나를 사더라도 싼 거 사서 그냥 쓰잔 마인드. 왜냐면 저는 보세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 명품 가방 사는 거 허영심이다. 괜히 남한테 자기 씀씀이의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외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냥 자기 있는 대로 살아라라고 저는 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싼 명품, 비싼 차 이런 걸 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가방이야 뭐 짐 들어가면 되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되지 라는 마인드로 저는 늘 얘를 사고 다녔었는데 목적을 못 이루는 거예요 가방이. 얘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절약을 떠나서 궁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가방은 싼 거 여러 개 사서 이 사달라는 것보다야 좋은 거 한번 사서 오래 쓰는 게 낫다 라는 마인드로 가방을 사게 되었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가방이 찢어진 우리 프라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멀쩡히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조그맣다. 근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 프라다가 그렇게 명품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 때도 그렇고 주변에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프라다는 살짝 그냥 좀 멜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몰랐는데 프라다의 요 짜자잔 요 라인이 너무 예쁘다고 느껴져서 결국 이 친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33만엔 정도 됐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 첫 명품 가방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했던 이유는 내일로 오는 요 굵은 라인과 조그만한 가방, 여기 에어팟 넣고 이제 틴트 같은 거 한 두세 개 들어가는 요 조그만한 스포티함과 요 라인,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를 선택을 했었고요. 얘가 사실 요렇게 안에 체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때문에 제가 얘를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체인 라인이 그때 스포티한 끈을 떼고 봤을 때 포멀한 자리에도 들고 갈 수 있는 프라다의 기본백 같은 느낌이 났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가방은 즉 체인 그냥 가방 스타일도 낼 수가 있고 스포티한 느낌의 크로스백으로도 낼 수가 있고 요 느낌까지 낼 수 있는 가방이어서 일타쌍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 가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웠다라고 느끼는 거는 안에 아무런 주머니가 없어요. 아 재래식 방법으로 무드 칠하여 독특한 부드러움을 강조한 질긴 양가죽을 소재로 세밀하게 가공하고 독특한 액세서리를 달아 만든 라인입니다. 사실 명품 언박싱 같지 않지 않냐? 그 다음으로 이제 요 제가 처음에 디젤을 꽂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쇼츠였나 릴스였나 디젤 디자인이 올라왔는데 한눈에 꽂혀버려서 제가 어떤 옷을 샀냐? 요 디젤의 시그니처 마크! 요거! 근데 사실 요 라인 중에 인기가 있는 거는 탱크톱! 얘가 딱 보기에도 엄청 무겁기 때문에 탱크톱은 걸어갈 때마다 줄줄 흘러내려. 근데 나는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이제 겨울 가을을 대비해서 긴팔을 샀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입겠지만 이 쇠 디자인의 요게 너무 좋아서 이 디자인을 샀고요.
그리고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점원분들 왈 이게 조금이라도 커버리면 좀 촌스럽대요. 그래서 제일 작은 XS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확실히 조금 크면 촌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크롭이라기엔 애매한 길이란 말이죠. 커버리면은 넣어 입기도 애매해져 버리고 빼 입기도 애매해져 버리기 때문에 딱 맞는 사이즈를 하셔야 되는데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XS가 딱입니다. 가격이 얼마였지? 63,800엔. 우와 기억력 되게 좋다. 가지? 근데 검은색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긴팔 검은색이 지금 없대요. 저의 몇 년 전이었죠? 이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 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그 가방입니다. 버버리가 제 퍼스널 컬러에 어울린다라는 말을 듣고 난 뒤로부터 버버리에 대한 집착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가방은 하나지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짜라란. 요거 하나랑 버버버. 여기는 뭐 영수증어 가격인데 가격이 38,000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버버리의 모든 로고가 다 합쳐진. 샀던 제일 큰 이유는 가방에 메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목으로 멜 수 있는 요 스카프였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연령 상관없이 오랫동안 멜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점원분이 사실 추천을 해주셨단 말이죠. 요 가방이랑 스카프랑 같이 하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라고. 근데 팔랑귀인 저는 어쩔 수 없이 사게 됐죠. 냐냐냐냐냐.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저거 연예인분들이 많이들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예전에 엄청 유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부터도 너무 예뻐서 염불을 맸던 가방인데 버버리 우연찮게 들어가서 얘를 보고 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눈이 계속 아른거리는 거예요. 얘는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 사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석으로 안에 공간도 꽤 넓어요. 팩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정도의 넓이? 안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사고 나서 너무 만족을 했어요. 나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으로. 유행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유행을 탔었던 제품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두 개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밝은 옷에 하나 입고 어두운 옷에 하나 입으려고 두 개를 샀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생각보다 저렴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얘가 17만엔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178,200엔. 이거는 물론 이것도 있기 때문에 크로스백으로 멜 수도 있고. 일단 이 스카프를 산 이유는 살짝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보세요.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올라가 있을 때는 내가 샀거나 안 샀거나 하겠지만 이런 들어왔을 때 지금 옷이라고 아니라고 봤을 때 밝은 옷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 되고. 사실 이거는 얘 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얘 너무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얘를 사고 싶었는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너무 더 예쁜 것 같아서. 아시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이거 거의 한 자 이 가방이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가방 나왔을 때부터 이거 나왔을 너무 예쁘다 때부터.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번호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제 인생 첫 명품이 두 개가 됐네요. 프라다랑 버버리. 짠!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산 이 친구들 가볍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와이! 요 스투시의 이번 시즌 가을 니트입니다. 정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얇은 옷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런데 툭 걸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올라갈 거야. 근데 가격은 38,000엔.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입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기를. 진짜 이거 입겠나? 이래가지고. 자, 다음. 요즘 구제 옷 후루기에 꽂혀가지고 요 위고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체인점이거든요. 여기저기 많은데 후루기를 하나 샀습니다. 짠, 요렇게. 완전 후루기 냄새. 챔피언 구제 옷이고요. 가을을 위해서 샀습니다. 큰 사이즈의 콤나키지노 후크데 고자이마스. 휘뚜루 마뚜루용으로 입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자, 다음. 너무 잘 산 것 같은 요 젠틀몬스터. 짜자잔. 매정 마르지엘라 젠틀몬스터 콜라보. 저도 이거를 한국에서 뭐 이제 이렇게 콜라보를 했다 나왔다 라고 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매정이랑 젠틀몬스터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 젠틀몬스터가 한국에만 있는 줄 알고 우연찮게 그냥 우메다를 가려고 했는데 지도에 젠틀몬스터 한큐 백화점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사카에 젠틀몬스터가 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찮게 들어갔던 그곳에서 요 매정 마르지엘라와
콜라보하고 있는 거를 본 겁니다. 한국에서 이 콜라보 출시 첫날에 바로 다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에도 60만원으로 이렇게 중고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딱 3점 남아있었던 거예요. 오사카에 일본 전체에 지금 요 오사카 우메다 한큐 백화점밖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선글라스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젠틀몬스터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일본에 없으니까 한국 가서 사야지 라고 했는데 김해공항에는 젠틀몬스터 면세점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또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쩜 이렇게 콜라보를 할 생각을 했을까? 무난하게 여기 이렇게 메종 마르지엘라랑 젠틀몬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와, 오, 푹신하다. 완전 부드럽다. 미끈미끈. 이게 뭔가 끈적끈적하고 이거 완전 푹신푹신해요. 이게 선글라스 집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까요? 완전 마르지엘라. 여는 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따바밤. 따바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뻐. 너무 잘 샀어. 요것도 이렇게 다 실바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완전 트렌디한 요 쉐입이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떡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상품명이 MM005예요. 전형적인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숫자들이 적혀 있고요. 반대쪽에는 메종 마르지엘라 젠틀몬스터 콜라보 제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의 언박싱 끝. 이제 씻고 자야지. 야, 이거 무조건 실버 버튼이야. 실버 버튼 있는 사람이 됐어. 어떡하지? 뜯어볼게요. 나 너무 유난 떠나? 좀만 봐줘이. 10만 정도면 유난 좀 떨어도 되잖아, 그지? 이거 다음은 골드 버튼이야. 골드 버튼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다다다리야. 빳빳한 두꺼운 종이야. 10만명. 오케이, 뜯어보자. 어머, 완전 거울이네. 아, 이 반딱반딱한 거 봐라. 와, 오, 거는 곳도 있네. 여기다가 올려둘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수치를 거리로 환산해볼까요? 구독자 한 명이 1광년이라면 크리에이터님은 은하수를 건넌 셈입니다.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님이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크리에이터님께서는 전 세계에 개성 넘치는 목소리와 스타일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소중한 관계와 커뮤니티까지 구축하셨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기쁜 마음으로 크리에이터님의 노고와 놀라운 업적을 기념하는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드립니다.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기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크리에이터님의 열정과 노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시청자가 존재합니다. 채널을 찾는 목적이 새로운 정보의 학습이든 그저 즐거움을 찾기 위함이든 완전히 새로운 시청자층이 크리에이터님에게 영감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님이 성장하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영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크리에이터님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유튜브도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땡큐 유튜브 세요. 정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1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큰 과분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우리 함께 하시죠. 이 영광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상을 받을지 몰라서 대본 같은 것도 정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한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하자면 우선 저 낳아주신 저희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 우리 오빠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기획 담당해주고 계신 우리 샌님 감사하고요. 또 촬영 진행하시는 샌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집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샌님과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출연 담당하고 있는 샌님 너무 고마워요. 이 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샌애기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샌애기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때? 우리 집 인테리어가 한층 더 좋아졌지. 미나사, 혼돈이 다이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